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반말하는 손님,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림잡아 한 세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억 남는 것만 사실 세 번이니까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는 일들을 합치면 수십 번은 더 될 거예요. 반말하는 손님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반말하는 사람, 뭐 친한 척 하려고 반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람, 무시하면서 반말하는 사람, 이외에도 참 많죠. 오늘 말씀드릴 반말하는 사람의 유형은 다짜고짜 그리고 무시하면서 반말하는 사람이 최근에 이렇게 반말을 하다가 저에게 고소를 당하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손님도 있고 반말로 단골이 된 손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반말하는 손님을 유독 싫어하는 편이에요. 제가 장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전 접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응대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반말하는 손님들을 보면 참지를 못하죠. 물론 참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손님의 잘못을 꾸짖는다거나 같이 반말을 하면서 화를 돋구지는 않지만 정중히 그리고 분명히 반말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는 편이에요. 이건 제 기본적인 지조이기도 하고 직원이나 알바생에게도 반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그렇다는 거니까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냥 봐줬으면 해요. 주변에는 그래도 손님이고 나이도 많은데 받아줘야지 하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된 일인데요.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손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께서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계산서를 이제 빌지에 꽂아서 드리고 저는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저를 부르면서 계산이라고 외쳤죠. 그래서 아 손님 앞쪽에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고 포스기 앞에서 다른 손님 계산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부르더라고요. 계산한다고! 순간 조금 불쾌했어요. 바로 다짜고짜 반말하는 손님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빌지를 드리는 순간에 카드를 줬거나 아니면 말이라도 존댓말로 계산을 부탁한다고 자리에서 카드를 내밀었으면 의례 카드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주기도 하는데 행동 자체가 썩 매너가 있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다른 손님을 케어하느라 다시 한 번 더 아 손님 죄송한데 앞쪽에서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화가 났는지 앞접시를 일부러 바닥에 집어 던지고 먹다 남은 안주 그릇을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당연히 그릇은 다 깨지고 음식물은 온통 사방에 다 튀었죠. 그 뒤로는 뭐 심한 욕설도 듣고 뭐 옥신각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가게 마감 후에 조용히 영업방해로 이제 고소를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지금은 조서를 아마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저에게 통보되겠죠.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반말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건이에요. 제가 반말에 예민해서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반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에 속해요. 그렇다고 반말에 대해서 또 너무나 심각하게 절대 반말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반말도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일면식도 없는 손님들 중에 저에게 반말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다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부 손님들의 반말은 오히려 정겨워요. 기분 나쁜 반말이 아니라 정겹게 들린다는 거죠. 물론 마음속으로도 이해를 하고요. 그분들의 스타일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겹게 반말이 나오는 거라서 매너가 없다고 느끼는 어투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매너 충만한 손님들인 거죠. 여러 형태를 보았을 때 말이에요. 한 번은 저와는 나이차가 한 30년은 더 돼 보이는 환갑 정도의 손님이 아들로 보이는 남자랑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랑 왔는데 알바가 저에게 조용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주문을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말이죠. 왜 그런가 물었더니 반말은 기본이고 너무 기분 나쁜 질문들을 했다고 해요. 여자 알바도 아니고 남자 알바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리 했을까 싶어서 제가 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도 당연히 반말을 하면서 이거 냉동이지? 이거 마트에 파는 거 그거지? 이렇게 안주에 대해서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손님 죄송한데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반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목소리로 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너 같은 어린애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지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손님 나이를 떠나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곳이 식당이고 아마 옆에 계시는 지인분들도 다 거기에는 동의를 할 겁니다 하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동의의 눈빛을 보냈죠. 그제서야 이제 얼굴이 뻘개지면서 아들한테 야 네가 시켜라 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여기서 끝낸다면 그 손님은 다시는 우리 가게에 오질 않겠죠. 물론 저도 그런 손님이 다시 와서 무례하게 구는 걸 보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적당히 넘어가면 단골로도 만들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주를 직접 제가 서빙을 나갔죠. 서빙 나가면서 그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손님
아까는 조금 언짢으셨죠? 아무래도 제가 많은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손님이 뭐 다른 말을 꺼내기 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왈가불가 떠들어봤자 덕달 건 하나 없거든요. 지금 그 아저씨는 단골이 됐죠. 반말을 해도 뭐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의 사이로 발전하기도 했고요. 알고 보면 또 순한 성격의 사람인데 이제 서로를 알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접객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손님을 분위기로, 말로, 힘으로 압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시 보지 않고 싶을 정도의 손님이라면 그걸로 끝이 나면 되지만 당시 판단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에 회유의 방책을 쓴 것이고 그것이 잘 통한 사례이죠. 하지만 처음 사례는 이미 손님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제가 작게나마 파손된 부분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저에게 욕설을 하고 언쟁을 벌이면서 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기에 고소를 한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 싶었기에 고소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사실 이런 고소도 별거 없거든요. 시간을 그리 많이 뺏지도 않아요. 오히려 꾹꾹 참다 보면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뭐 사건의 강도와 나의 정신 상태를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반말에 대해서 저의 예민함을 이 자존심이라고 생각치는 않아요. 반말도 들어줄 수도 있고 무례한 행동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다만 제 기존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면 참지 않는 편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의 어떤 접객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진상 손님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의 본뜻은 누가 봐도 진상이지만 본인에게만큼은 진상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기준에서 진상이라 함은 아주 개 진상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접객의 신이 지금은 몰락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진상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람 일은 죽을 때까지 모를 일인가 봐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빚도 많이 지고요. 여러분은 이런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응대를 잘하는 것과 손님에게 끌려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